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품이죠. 드랍스핀 프라이팬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영선이고요. 함께합니다. 이규윤입니다. 프라이팬 있는데 뭐, 아이, 다 똑같지 뭐.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게 뭐길래 다를까? 봐서는 그냥 코팅 프라이팬인데, 코팅 팬이긴 하지만, 특허받은 방식으로 진짜 잘 만든 팬이거든요. 그쵸. 여러분, 실제로 72년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싹 만들어주는 프라이팬, 남산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으로 들어가는 이 상품은 특허를 받았어요. 만드는 방식이 기존에 보셨던 프라이팬이랑 달라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매진 기록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하세요. 프라이팬 써보기 전에 이 상품 뭐가 다른지 모르시거든요. 그쵸. 오늘 제일 많이 제일 싸게 가져가신 날이죠? 그렇죠. 최다 고성으로 맞춰드립니다. 저희 거치대까지 다 들어가 있는 날이고요. 일단은 보시면 최저가 찬스 114,300원 요거 참 좋은데. 그런데 이 가격으로 네. 남들 여러 번 바꾸실 때 여러분 이거 몇 번 바꿔요? 수명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관리한 사람들이 쓰는 수명은 진짜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데 오늘 이만큼 돌려드리죠. 11,430포인트죠. 요거 백화점에서 뭐 홈쇼핑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 10%를 오늘 모바일로 들어가면 다 받아가시고요. 그렇죠. 적립받아보시고 월 9,000원대로 나눠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예요. 이겁니다. 큰 사이즈죠. 28cm 특대 프라이팬을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해보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프라이팬 뭐가 달라요? 자 우선 남선이 72년 역사를 쏟아부어서 이 상품을 개발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프라이팬 하면 설거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 그쵸.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왜냐? 설거지를 많이 할수록 코팅이 자꾸 망가지고 벗겨진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키친털로 쓱 닦아놓으면 나중에 쓰려고 보면 아우 이렇게 기름 묻어나 기름 묻어나고 이러죠. 그래서 나 이런 거 너무 싫어서 팍팍팍팍 닦았어요. 오우. 너무 또 팍팍팍팍 닦았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분명히 내가 깨끗하게 헹궈놨는데도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죠. 오우. 이게 바로 백화현상. 그러니까 아래쪽에 세제라든지 아니면 음식 찌꺼기라든지 이걸 갖고 있다가 뿜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자, 후라이팬 어땠어요? 드랍스핀 후라이팬. 네. 내가 뭐가 다르냐? 자, 만져보시면 그쵸. 우선 얘는 표면이 달라요. 무슨 유리 같아요. 그냥 물을 싹 얼려놓은 매끈한 면을 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네.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후라이팬이 몸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프레이를 뿌려서 1중 코팅, 2중 코팅 하면서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공이 없기는 힘들겠죠. 그쵸. 근데 얘는요. 드랍스핀에 특허받았다고 했잖아요. 자, 매우 좋은 코팅액을 가져다가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몸판 울퉁불퉁한데 쫙! 와, 보이세요? 위에 막을 씌우는 것처럼. 마치 겨울에 물이 딱 있다가 꽝꽝 얼린 것처럼 이래서 기공 제로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공 제로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척 후에 잔여물에 대한 걱정 줄여보시고요. 그쵸. 핵배임, 흡수, 음식 냄새, 기름때까지 뿜어져 나오는 거 줄여보실 수가 있겠죠. 저희가 체험기에 드릴 거예요. 얘가 진짜 그래서 뭐가 달라. 써보면 한 번에 아실 수 있고요. 그쵸. 또 하나 굉장히 가볍기 가벼워요. 때문에 만족도도 높으세요. 자 우선 여러분 요거 한번 비교해보세요. 집에 있는 후라이팬 가져다가 그쵸. 물 부어서 한번 끓여보세요. 그리고 투명한 하얀 도자기 한번 부어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저희가 지금 카렛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자, 후라이팬에 카레 하는 사람 없죠? 왜 안 하셨어요? 색배일까봐 남길까봐 그렇죠. 그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무의식 중에 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요거 저희가 옮겨서 깨끗하게 한번 닦아볼게요. 닦아보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런 생각 하실 거 아유 저거 뭐 닦는다고 닦이겠어?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후라이팬에는 색깔이라든지 뭔가 남고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열심히 한번 닦아봅니다. 자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게 드랍스핀 프라이팬이고요. 그쵸. 제가 지금 열심히 닦는 게 남선에서도 드랍스핀 나오기 전에 지금 보세요.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후라이팬을 만들었었거든요. 자 진짜 근데 이게 열심히 닦으려고 해도 뭔가 잡고 있나 덜 닦이는 부분이 있네요. 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닦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저희가 맹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둘 다 맹물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누런 물이 나오는 거 아니야? 누런 물이 나온다는 건 뭐가 얘가 남겨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이사이에 파고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는 투명한 물 부으면
뭐가 남으면 안 돼요. 그렇죠? 뭐가 끓여서 나오면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카렛물을 끓였다가 이렇게 물을 바글바글바글 한번 끓여볼 건데요. 그쵸. 여러분 진짜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사실 그렇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카렛물이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 후라이팬에서는 왜 이렇게 뭔가 거품이 나는 것 같지? 사진 찌꺼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뭔가 잡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팔팔팔팔 끓으면 똑같은 환경에서 카렛물을 끓였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생방송이니까 이것만 한번 끓여볼게요. 짧게 이것만. 그래서 한번 색깔을 봐주세요. 와, 이게 웬일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었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안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근데 그럼 빌랍스피는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기공 제로의 도전. 그렇죠. 아예 구멍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해서 드랍스핀 공법으로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양념 많은 이런 요리를 우리는 하잖아요. 이거 지금 기름도 당연히 하나도 안 둘렀고요. 매운 양념을 일부러 태웠습니다. 자, 태웠던 거 옆에 한번 버려보고요. 자, 당연하죠. 네. 타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탔던 후라이팬이 그냥 제가 지나가도 닦여요. 키친타월로. 그런데 네. 이거 놀라기 이르세요. 제가 옆으로 가서 설거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후라이팬의 코팅 능력이 100이라면 설거지를 왜 자주 하지 말라고 하세요? 코팅 뜰까봐. 그렇죠. 그죠, 그죠. 코팅이 네. 설거지 할 때마다 능력이 10 떨어지고 20 떨어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야 후라이팬은 최대한 물이랑 상극이니까 새 후라이팬이 제일 좋은 거야. 그쵸. 설거지 자주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제 하도 쩐내가 많이 나서 설거지를 한번 해보시면 네. 설거지를 했는데도 기름이 둥둥둥둥 이런 적 많죠. 그쵸. 자, 잘 보세요. 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일명 오드득팬. 여러분 후라이팬에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설거지를 해서 뽀드득 소리 나기도 힘들지만 제가 지금 설거지한 후라이팬을 얹어놓고요. 그쵸? 닦지도 않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해드릴 거냐면 저희가 이렇게 시간 관계에서 항상 이게 계란물을 풀어놨더니 계란에 기름 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놀라셔서 제가 그냥 계란 한번 아예 까서 예열되는 노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키친타올로도 안 닦았고요. 네. 기름칠 같은 것도 전혀 안 했어요. 심지어 얘는 지금 탔던 후라이팬 설거지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바로 저희가 지단을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붙여질까? 이게 바로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름도 안 둘렀고 심지어 뽀드득 소리 나게 설거지까지 했는데 얘가 진짜 안 눌러붙고 얘가 진짜 기름 한 방울 안 둘른 거에 그걸로 부족해서 계란 지금 하나 깨서 이걸 지금 보고 계세요. 예. 섞어서 어떠한 장치도 없어요. 그쵸? 어떠한 기름도 없고요. 심지어 탔던 후라이팬에 제가 설거지를 뽀드득해서 그걸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 거 보이실 텐데 가장자리 이런 데 딱 익어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 이거 설거지한 후라이팬입니다. 설거지한 후라이팬. 아까 태웠던 거잖아요. 이거예요. 기름 한 방울 없이. 이게 드랍스피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이즈를 저희가 챙길 드릴 테니까 마음껏 써보시고요. 거기에다가 워낙 기공 제로에 도전하고 설거지할 때마다 뽀득뽀득 소리가 나니까 저는 원래 후라이팬에 국물 있는 요리 밥 같은 거 절대 안 했어요. 그쵸, 그쵸. 무슨 후라이팬에 밥을 해요. 근데 얘는 해도 돼요. 뚜껑도 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밥을 완두콩밥을 했는데요. 와. 너무 맛있게 됐죠. 근데 얘 보세요. 중요한 건 밥에는 녹말기가 있죠? 맞아요. 그 녹말기가 있는 밥을 했던 후라이팬에 지금 제가 마찬가지예요. 닦지도 않고 밥을 비워내고 심지어 닦지도 않았고 기름칠도 안 하고 계란 지단을 보여드려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기공 제로에 도전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이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아우 저거는 그럼 새 후라이팬이니까 저렇게 되겠지. 여러분 이 후라이팬 누구 건 줄 아세요? 제 겁니다. 1년 사용. 1년 썼어요. 그리고 요거 옆쪽에 계란지단 비워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뒷면 보세요. 요게 새 거고요. 이거 제가 1년 쓴 겁니다. 그렇죠. 바깥쪽에 세라믹 코팅되어 있어서 물론 여러분이 사용 환경이라든지 사용하시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1년 쓴 걸 가지고 뭘 보여드릴 건 줄 아세요? 1년 정도 썼으면 뽀드득 소리는 안 나겠지. 기름이 배었을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1년 넘게 쓴 이 후라이팬 가지고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뽀득뽀득 소리가 나도록.
보세요. 왜 후라이팬에서 뽀드득 소리가 안 났던 걸까? 기름을 물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쵸. 자, 보세요. 뽀드득, 보이시죠? 여전히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네. 다시 한번. 물을 너무 많이 세요. 깨끗하게 때 보세요. 이게 바로 특허받은 공법이에요. 뽀드득 소리 들리시죠? 심지어 1년 넘게 쓴 제 후라이팬 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예열하는 동안 제가 직접 한번 빈 판에다가요. 달걀 깨서. 네. 예, 달걀 깨서 보여드릴게요. 예열 중입니다. 1년 넘게 썼습니다. 사용했던 거. 살짝 잔 스크래치 보이시죠?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요거 가지고 예열을 할 거고요. 뽀드득 소리 나게 설거지도 했습니다. 요거 가지고 1년 넘게 쓰면서 저는 이게 바로 드랍스핀의 힘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고요. 지금 여러분 예열도 거의 안 됐어요. 기름도 안 둘렀어요. 그쵸. 100세트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체험기에 드릴 테니까 어서 오시고요. 아우, 저걸 그렇게 새 후라이팬이니까 저렇게 되겠지 하셨던 분들 수명이 어떻게 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떻게 쓰시나 이건 저희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거 방송하는 거 보고 지난 시간에 저희 아들 친구 엄마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 양선 씨 내가 진짜 양선 씨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저 정말 저희 아이의 이름을 걸고 실제로 1년 넘게 쓴 후라이팬 이렇게 여러분도 오래오래 쓸 수 있다고 보여드리고 있고요. 뚜껑이 있으니까 오늘 깊은 후라이팬 얕은 후라이팬 드리니까 깊은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요거 무슨 식당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경주에서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짜장볶이에요. 근데 짜장 같은 경우에는 막 눌러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짜장이 측면 보이세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도요 뭐 그냥 쓱 닦으면 얘는 왜요? 기공 영의 도전. 그쵸. 일명 뽀드득팬. 저는 그래서 후라이팬을 키친타올로 안 닦아요. 그냥 코를 설거지하듯이 쓰고 설거지하고 쓰고 설거지하고 거기에다 저희가 오늘 찜기를 드리잖아요. 네. 이 찜기가 깊이감이 굉장히 좋아요. 고가 높고요. 28cm 특대 스텐 찜기를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호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아, 여름에 네. 입맛 없을 때 인덕션도 그쵸. 됩니다. 인덕션에 올려놓고 이렇게 호박잎이랑 양배추랑 쪄가지고 강된장에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써보세요. 이건 써보기 전엔 진가를 모르시고 저희가 요걸 써볼 수 있게 해드릴 건데 그쵸. 가장 중요한 건 일주일 체험기에 드릴 때 설거지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마음대로 해보시고 진짜 뽀드득 소리가 나는 한번 쫙 봐주세요. 네. 자, 요 풀세트를 다 드릴 건데 28 특대 사이즈로 깊은 거, 얕은 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건 데일리 사이즈죠. 데일리 사이즈 깊은 거, 얕은 거 다 드릴 거고요. 네. 여기에다가 유리 뚜껑까지도 깊은 거 맞는 28cm, 22cm 다 드리고 그쵸. 특대형의 스텐 찜기 갑니다. 네. 찜해 드실 수도 있고요. 저희 거치대기가 따로 원하시더라고요. 요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최다 구성. 그게 얼마예요? 8종으로 맞춰서요. 8종을 다 맞춰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얘는 수명이 어떻게 돼요? 몇 번 바꿔요? 한 달에 몇 여러분 몇 달 쓸지 몇 년 쓸지 저는 몰라요. 그쵸? 여러분 진짜 오래오래 쓰시는데 이 돈 내시고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심지어 10% 오늘 H포인트. 그쵸? 돈처럼 쓰시는 거예요. 적립받는 혜택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10%입니다. 한 달에 9,000원대로 나눠내시고 중요한 거 무료 체험 일주일에 혜택 드리는데 저희 공짜 찬스까지 있잖아요. 우와. 10분. 10분. 2분 있다 뽑을 거예요. 그쵸? 주문 꽉 차 있습니다. 후라이팬 그만 받고 싶으시죠? 날 더워서 이제 찌개 끓이고 국 끓이고 싫으시죠? 볶음밥 해먹고 계란후라이 해먹고 그쵸. 후라이팬이 이 계절에 너무 중요합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뱉어내지 않고 오히려 뿜어내지 않으면서 자기가 물고 있지 않은 일명 뽀드득팬 써볼 수 있는 기회 방송에서만 드립니다. 기름 한 방울도 없이 드랍스로 계란 진한 20번 도전.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만큼 기름 한 방울 없이 계란 진단 도전해보세요.